아, 그리고 이제 편입할 종목은 6,760원입니다. 오늘 이 종목은 뭐 바닥에 쫙 깔려 있는 종목이랬는데 여러분들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럴 정도로 바닥에 깔려 있는 종목입니다. 바로 소재 관련 종목 중에서 최근에 뭐 SK 이노베이션이나 풍산이나 또는 고려아연의 움직임처럼 바로 오늘 종목은 성신양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오늘 이제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한 3, 4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에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갔고요. 또 조만간에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반사 이익을 얻었던 그런 기업들인 언택트드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코로나 치료제 또 코로나 진단 키트 관련 종목들이 이제 실적 발표가 있는데 잘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요소로 인해서 관련 종목도 주목을 받고 있지만 주식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릎에 사서 어깨를 파는 거니까 이 성신양인 사실 무릎이라기보다도 무릎도 까지 하는 그런 종목인데 왜이 종목을 지금 말씀드리냐면 최근 들어서 이제 이 가장 정치적으로 포인트가 되건 이슈는 여전히 이제 서울의 집값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의 집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여당은 이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이슈를 꺼내들었는데 이것이 16년 전만 하더라도 절대 안 된다 분위기가 또 상당히 그 반대 세력들 쪽에서는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보시다시피 서울에 새로 집을 짓는데 정부가 이제 2만 채 짓는데도 남아있는 용지를 팍팍 긁어서 소위 바가지 긁듯이 긁어요. 또는 누룽지 긁듯이 긁어서 지을 수 있는 1년에 지을 수 있는 그런 주택 개수가 2만 채에 채못 미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서울에서 이제 신혼을 꾸리고 집을 갖고 싶고 결혼하는 사람들을 보면 수요 곡선이라고 보면 뭐 2만 채 갖고는 어림도 없는 숫자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결국 이 앞으로의 이 서울의 집값 문제와 관련해서 이 서울의 도시집중 문제와 과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그런 그 집값 유지를 위해서 결국은 주택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서울은 어려우니까 결국 행정수도를 포함한 일부 이동을 통해서 새로운 신수도에 가까운 그런 컨셉으로 대규모 주택 물량을 늘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현실적인 대안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소재 부품 관련 종목들이 가는 배경에는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고 건설 투자를 포함해서 SOC 투자 그리고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진행이 되면서 부품이나 소재 관련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면서 가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어떤 투자와 관련된 소재냐면 건설 투자와 관련된 그런 소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동안에 이제 많이 빠졌는데 지난번에 3월달 저점을 이렇게 저점에서 별로 올라 있는데 올랐다가 절반 정도 다 되돌린 그런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시멘트를 만드는 회사고요. 또 행정수도가 결국 뭐 충청도로 가기 때문에 이 성신양에는 본사 공장이 충청도 단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니까 결국 이 시멘트 회사들이 뭐 지역별로 아세시멘트도 있고 하지만은 쌍용양에 그리고 과거엔 동양시멘트 이런 쪽이 있었습니다만은 지역 진력별로 소위 뭐 유통 문제 시멘트가 무겁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아마 성신양에는 그쪽에 또 여러 가지 건설 프로젝트들이 진행되면 많은 또 수요나 이런 부분이 대기되면서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그야말로 코로나라는 그런 데에서 벗어나서 경기 상승 흐름에 적합한 또 비정상이었던 지금까지 어떤 코로나와의 전쟁 국면에서 진행되던 주가 증시 흐름이 정상적인 시장으로 돌아가면서 경기도 정상화되고 주가도 그렇고 기업들의 실적도 정상화되는 그런 구조로 갈때 소재 산업재 중에 가장 좀 눈에 들어오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성신양이 말씀드리고 참고로 이쪽 관련 종목 중에서 오늘 이제 유라테크라고 하는 종목이 있는데요. 유라테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열받아서 오늘 단일가 거래 30분마다 한 번씩 단일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라테크라고 하는 종목이 여기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이제 우주돌파를 한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저 멀리 있는 궤도가 너무 벗어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이 정치권에서 뭐 여당과 또 청와대의 의도뿐만 아니라 이뭐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이전하는 게 맞다라는 찬성이 많았고 또 하나는 야당 일부에서도 이 부분에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오히려 찬성한다라는 그런 분위기들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특히 수도 서울의 식감 문제뿐만 아니라 이 협소하다기보다도 이제 개발할 만큼 다 개발해서 한계가 보이는 그런 영역을 외면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서 어쨌든 대한민국이 나갈 수밖에 없는 방향이다. 그래서 이것은 빅 트렌드라고 보고 가고 있고 이미 선두 종목인 유라테크가 우주돌파를 이미 한 지 오래되고 우주돌파한 이후에도 거의 지금 한 70% 정도 상승을 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선두 종목이 멈춰 있을 때 이렇게 성신장애 같은 소재 또는 부품 이런 종목들에 대한 진입을 하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종목은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네. 뭐 사실 일단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네. 행정수도 이전은 이제 이전에 관습법으로 네. 위헌 결정을 받은 네. 상태인데 네. 뭐 이제 이 위헌이 지속된다면 네. 매니저님의 대응 전략은 좀 어떻게 되실까요? 이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난번의 결론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법이라는 게 세상을 따라서 변한다라는 것. 예를 들면 고조선이 있었던 뭐 몇 가지 법들이 있죠. 여전히 지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세월이 과거에는 이제 100년이 지나면 뭐가 바뀐다라고 했지만 요즘에는 10년이면 이제 많이 바뀌는 현상이 네. 벌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이 변하면 그렇고 법적인 문제라고 하는 걸 이제 판례와 명시적으로 성문법은 다른 거거든요. 예, 그것은 판례에 의한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사실 또 야당의 반발이 지금 심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심한 걸로 보이지 않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야당 내에서도 생각이 엇갈리고 있고 반발이 심하다라는 부분도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여론의 흔들림에 따라서 네. 가는 거라서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네, 그것도 역시도 변할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하고 판례라고 하는 것은 성문법이 아니라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또 네, 질문 있으시면 네. 어쨌든 이제 이 행정수도 관점으로 네.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 이제 뭐 제 생각에도 요새 네. 보면은 이재명 지사까지 나서서 또 뭐 얘기를 네. 하고 있으니까는 네. 네. 여당의 힘이 뭐 워낙에 막강합니다. 그래서 네. 약간 좀 뭐 우기는 느낌도 있는데 네. 어쨌든 뭐 될 건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먼저 올랐던 뭐 유라테크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네. 세종시에 뭐 땅을 갖고 있다, 네. 공장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막 수요주가 되고 막 네. 올라간 건데 네. 성신장에도 어떤 뭐 그런 좀 직접적인 뭐 그런 게 있을까요? 뭐 그 이 종목은 말씀드린 대로. 네. 충청도에 이제 본사를 두고 있고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서울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네. 경기도 뭐 일부는 강원도까지 이렇게 넘어가면서 주변들이 다 개발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역시 수도의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한다면 충청도에서 주로 이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성신장애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종시는 아니고요. 네? 세종시는 아니고. 아, 세종시에 갖고 네.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근처에. 뭐 예, 그렇지만 네. 이제 두 가지 요소죠. 땅도 갖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거기에 이제 시멘트 없이 건물을 올릴 수 없지 않습니까? 아, 예, 예. 네, 그런 관점에서 예. 소재라고 보고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목표치는 12,000원, 손절가는 6,000원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